고양이 녀석 밥 기다리고 있네. 아, 지금 고기 낚기를 기다리고 있어 지금. 고기 낚으면은 바로 앞으로 와갖고 달라고 앵앵거려. 밤새기 잡다가 하도 안 잡혀서 포기하고 꽁치로 전환했습니다. 한 마리 잡혔네, 큰 거. 고양이 새끼들이 아예 대기를 하고 있네. 아, 나 지금 미치고. 자, 아주 싱싱한 학꽁치 6마리 잡아갖고 2마리는 고양이한테 주고요. 4마리 좀 제일 큰 놈으로 잡아왔습니다. 지금 이제 회를 한번 떠보려고. 저도 처음 먹어보는 회라서 과연 맛이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맛이 없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맛있다 그러고. 그래서 과연 내 입맛에는 어떤 맛이 느껴질까 해서 한번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를 쳐서. 회 치는 과정은 뭐 제가 잘 뜨지를 못해서 대충 뜨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엄청 오늘은 어저께 짧던데. 이렇게 다 준비됐습니다. 막장. 참기름 넣어가지고 만들었고요. 배추, 노란 쌈배추, 그리고 초장, 살을 갖다 더 말리 날려버린 회, 학꽁치 회입니다. 뭐 포를 잘뜰줄 몰라서 살을 오히려 더 많이 버리게 됐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네요. 바로 잡아서 먹는 거라. 이렇게 일단 쌈한 점을 올렸고요. 여기에 이제 막장, 참기름 넣고 마늘하고 고추도 넣었어야 되는데 고추가 없어가지고. 너무 짠거 아닌가? 아무튼 뭐이 정도만 넣죠 뭐. 아우, 침이 꼴깍거리네. 마늘 조금 넣어주고 양파 이렇게 넣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맛있을까? 저도 이게 처음 먹어보는 거라, 학꽁치는. 그리고 실제로 바로 잡아서 먹는 거는 진짜 처음 먹어보는 거라 맛이 어떤지 되게 궁금하네요. 흘리냐. 식감이 뭐라 그럴까? 쫄깃하진 않아요. 그냥 그대로 본연의 맛을 한번 먹어볼게요. 찍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쫄깃쫄깃하진 않는데 뭐라 해야 될까? 부드러우면서 그렇다고 뭐 흐뭇거리는 것도 아니고 오징어 살그 회로 먹는 그 느낌인데 오징어는 약간 질긴 맛이 있잖아요, 살짝. 근데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 뭐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네요. 그렇다고 뭐 기름이 뭐 많다 이런 느낌도 아니고 되게 부드럽고 식감이 좋은데요. 어떤 사람은 되게 맛없다 그러는데 실제로 먹어보니까 맛있는데요? 뭐 비린내가 일단 안 나니까. 비린내 전혀 안 나요, 비린내가. 바로 잡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비린내가 전혀 안 나네요. 식감도 좋고 맛있습니다. 느끼하지도 않고.
왜 다른 분들은 이게 맛이 없다 그러지? 어떤 분은 맛있어가지고 학꽁치를 거의 한 상자를 잡아가던데. 하여튼 뭐 결론적으로 맛있습니다. 되게 부드러우면서 오징어 살 같은 느낌이고 비린내 전혀 없고 오징어보다 살짝 그더 부드러운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맛있네요. 여러분도 한번 이 학꽁치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저처럼 회를 떠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제 입맛에는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